2017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2018년을 앞두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을 것으로 보여 떠오르는 해를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시간 살펴보시면 서울은 7시 47분, 울산은 7시 32분에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하락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가 되겠고 낮에도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 6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도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서울 2도, 대구 6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 주 서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강력한 추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